아니, 제가 이번에 그 CJ에서 영화 제작을 그 제가 시나리오도 직접 썼고요. 캐스팅도 다 제가 직접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시애틀 가서. 아, 그래. 네. 제가 국장님하고 촬영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3일 동안 국장님하고 100신을 찍은 적 있어요. 그래서 저 정말 이렇게 찍다가 내가 촬영하다가 순직할 수 있겠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거를 방송에 퀄리티가 떨어지지도 않았고, 사실은 저희는 이게 총 24신인데 제가 이거를 지금 한 4일 정도에 찍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많죠. 많은 거죠. 4일 동안에 24신 많은 거. 왜냐하면 이게 이상 같으면 70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는 약간 쉬어가는 신이 있어. 조금 대충 찍어도 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단편영화 같은 거는 한 신이 전부 생명같이 중요한 거니까 이건 최소한 한 2주를 걸리죠. 그죠? 그죠, 국장님? 한 달은, 최소한 한 달은 걸리죠. 돈 더 줘, 제작비를. 이건 내가 생각해도 이거 3월에 못 찍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일단 그럼 제가 진짜 첫 연출로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감독으로서의 덕목 하나만 더. 감독은 그 앨런 밀러라는 사람이 얘기하듯이 스태프들한테는 배우,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거느리기 위해서는 절대로 리더십이 필요하다. 화를 내면서 하면 더 힘들고, 즐겁게 일하면 똑같은 일도 조금 쉬워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급적 즐겁게 일하자. 그것이 힘든 일을 덜 힘들게 만들지 않는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리더로서의 어떤 감독의 기능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 진짜 주옥 같은 말씀 아닙니까? 네? 다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거 제가 감독 모자인데 저한테 국장님이 이걸 수여해 주시면, 제 머리에 딱 씌워주면 제가 감독님께 수여를 꼭 받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감독님 만나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있더라고요. 절대 스태프들에게 아니면 배우들에게 화를 내지 않을 거예요. 현장을 정말 즐겁게 할 거예요. 어떻게든지. 뭐 안 되면 제가 방구라도 낄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친구들 웃게 만들 거예요.